완벽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 김현 선수가 좀 뭔가 특별한 테마를 잡아서 플레이를 하는 편이 낫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 김구현 선수가 김현 선수하고 연습을 하면서 많이 이겼었나 보다. 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해주는 경기였습니다. 김구현 선수가 일단 초중반 김현 선수의 특이한 플레이 같은 거를 갖다가 열심히 정찰하고 감시하면서 초반 잘 넘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하게 이긴 기분이랄까요? 예. 네. 경기 자체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우 선수가 그렇다고 김구현 선수의 또 본진을 오버로드로 정찰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플레이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일단 컷에 휘둘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다크에 투다크에 썰린 게 가장 크죠. 네, 이런 플레이는 아주 멋진 플레이라서 느린 장면을 한번 더 봤고요. 네, 그러니까 스커지가 쫓고 있는 컷에어를 예, 아주 일순간 순간적으로 아 이 컷에다라고 딱 판단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나머지 네. 애들은 두고 그것만 돌려서 잘 스커지 잡았고요. 아무래도 김현우 선수가 짜왔던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위치도 그렇고 그게 어떤 드랍 형태가 됐든 뭐 저희가 이제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드랍 형태가 됐든 좀 할부 이후에 어떤 장기전 느낌보다는 뭔가 좀 승부수를 던지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이곳에 멀티를 했고 심시티보다는 유닛을 짜내는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예, 맞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히드라 리스크를 내가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김구현 선수가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바로 예, 트리거 해가지고 이제 신호 딱 받아 그냥 달린 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안 들키고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고 딱 들키면 들킨 순간 달려가서 승부. 근데 김구현 선수는 그 플레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템 나가면서 예, 사이닝스톰 업그레이드를 미리 뭐 눌러놨을 수도 있고 예, 최소한 히드라리스크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직감을 한 순간에 준비를 미리 해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나름대로 예, 타이밍 잡은 히드라리스크 러쉬 갔더니 쾌는 쫙 걸려있고 스톰 난사 당해갖고 막혔고 다템에 멀티 털렸고 진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팀킬 대결 저거토스에서 토스 자 김건 선수 김현우 선수를 제압하면서 기분 좋게 첫 승을 장식을 했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성훈과 송병구가 붙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진짜 요즘 그 송병구 선수의 느낌은 그냥 총사령관이 아니라 야전의 특선사령관. 자신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일상시대의 경계를 노리는 송병구. 그의 우승 앞에 장애물이 사라졌다. 저한테 기회일 수도 있고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다시 결승대 한번 서고 싶어요. 바카스 스타리그 2010 8강 구성대 송병구. 당신의 진짜 피로의 복제 바카스 바카스 스타리그 2010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앞서 닛상시대를 종결시키겠다 송병구가 하는데 사실 닛상시대를 스타리그 우승을 통해서 열어준 선수 송병구예요. 이영호에게 우승 상금, 이주동에게 우승 상금 송병구가 다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자 구성은 네, 그때 웃고 있습니다. 근데 구성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송병구 난리 나고 있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당연히 송병구 네, 누구들나 보시는 팬분도 마찬가지고 송병구가 이길 것이다. 그러나 구성훈은 송병구 상대전적에서 4-1로 앞서는 선수입니다. 네. 아 오늘 뿔피리까지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부부젤라 두 분, 뿔피리 한 분. 자, 세 분의 아무튼 뭐 오픈은 역시 백리건들이 많은 송병구인데 하지만 실속은 그동안 구성훈이 다 챙겼어요. 네, 구성훈 선수가 뭐 프로리그에서도 그렇고 최근 경기만 해본다면 네, 정말 그 많이 부족한 성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바카스타 리그에서만큼은 네, 선수 데뷔 후에 가장 그 획기적인 그렇다 자신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있죠. 이재동이 이겼죠. 네, 거기에다가 첫 8강이죠.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아무리 테란전의 송병구 해도
나는 동명과한테 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성훈입니다. 말만 강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데이터 4대 1인데 여기 큰 차이로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4대 1도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구성훈이 4번 이겼는데 2010년에는 송병구가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송병구가 이긴 게 2007년이고 네. 그 이후로 구성훈이 다 이겼고 네. 2010년에도 구성훈이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도 진짜 송병구 선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러한 엄청난 열띤 응원,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구성훈 기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구성훈이 승리할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구성훈 선수가 승리 워낙 스타리그 대비하고 거의 안 좋기 때문에 송병구 쪽으로 갑니다만은 그 데이터 포커스를 좀 줄여서 바로 상대한 점만 놓고 본다면 구성훈 선수가 4대1로 앞서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 우선주는 데이터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양 선수들의 최근 데이터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이두진 씨가 거의 9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정말 한 분도 자리 비우지 않으시고 마지막 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선수들의 최근 데이터를 짚어보죠. 네. 스타리그에서만 이겼어요, 구성훈이요. 그렇죠. 정말, 야, 구성훈 선수가 8강까지 왔는데 또 불과 성적 자체는 정말 저조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프로토스전 또한 예, 10경기 2승 8패 무려 5연패 중인데 이런 구성원이 송병구에게 강하다 라는 것 자체가 참 아 신기하죠. 네, 네. 근데 그게 스타일입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성원이 그럼 구성원이 이재동 잡을 줄은 알았습니까 누가? 그렇죠. 예, 그런 이변 예,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꼭 한 명 두 명씩 예, 시즌마다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번 시즌에는 구성훈일 수 있는 거고 송병구 선수가 구성훈 선수에게 많이 데이터상은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구성훈 선수는 가뿐하게 이기겠거니 이러고 있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자, 저울로 실력을 재서 무거운 선수가 이긴다고 비싸게 떨어졌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스타리그는 살아남고 보고 살아남은 선수가 이제 우승으로 가는 그럼요. 겁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예, 그럼요. 예, 스타리그는 뭐 누차에 걸쳐 말씀드립니다만 예. 정말 근육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이런 선수들 뽑는 것 같으면 넓이뛰기, 높이뛰기, 100m 달리기를 하지 뭐하러 예, 이런 그 두뇌 싸움하는 신시간 전략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손 빠른 선수가 잘하는 거라면 송병구 선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병구는 스타크래프트 프로 선수 중에서 손이 느린 편이죠? 야, 이제 좀 나이 좀 많이 먹은 편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고 근육이 뛰어나고 젊고 탱탱하고 쎄가 아니라 누가 생존하는가 예 어떤 부위 트랙과 장애물이 있을지 모르는 이 험난한 정글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살아남는가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구성훈 선수 모습인데 구성훈 지금 이 장내 분위기는 송병훈 선수 팬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긴 많습니다만 구성훈 선수 이런 분위기 경험해본 적 있거든요. 지난 대한항공 스타일 때 박정석 잡을 때 그때는 오늘보다 더 했어요. 그걸 그렇죠. 99대1로 그렇죠. 밀린 상황에서 그럼요. 결국 구성훈이 손 떨려도 박정석이 손 떨릴 때 구성훈을 집착하게 이겼습니다. 네. 분위기 안 밀린 선수가 구성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최근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네,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구성훈이 이겨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를 보통 평범한 선수라면 충분히 그 흔들릴 수도 있고 맞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패스파인더에서 프로토스 테라즈 3대3 네, 동률이고요. 조금 그 토스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떤 뭐 셔틀 플레이라든지 전략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프로토스들이 해법을 찾아나가면서 3대3을 만들어 놓은 상황. 네, 송병구 선수는 이 맵에서 박성규 선수에게 약간 그 역전승에 가까운 네, 그런 경기를 했죠. 그래서 테라즈 1승 있고 구성훈은 36강과 16강에서 2전 전승을 했습니다만 두 번 다 예, 저구전 김민철과 이재동 강한 선수들을 잡아냈지만 두 번 다 저구전이고 토스전은 처음입니다. 네, 자 양 선수 패스 파인더 네. 스타리그 우승 뺏지 마는데 세 개 네. 달릴 뻔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리쌍이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송병훈 선수도 예, 제2의 부활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고 무엇보다 최근 기세 자체가 그때 당시에 우승했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왜? 무엇보다도 그때 스타리그에서 우승했을 때는 저그를 안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송병구 선수에 대해서 야, 그 저그 안 만나서 그런 얘기들 많았지만 이번 시즌만큼 다릅니다. 네, 저그를 만나도 그리고 뭐 그 4강까지 가서는 뭐, 8강도 역시 자신 있는 테란전이기도 하고요.
자, 구성원. 네. 상대 연적상 4대1로 앞서고 있는 송병고에게 한 경기 더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구성원은 쭉 이겨왔으니까. 자, 그러면 완전히 예상을 뒤집고 구성원이 뭐 윤영태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양선수의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패스파인더 경기 시작하죠. 시작하기 이번 바깥의 스타일의 시작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택백리상 중에 한 명 빼 국민 준비했으면 송병구가 아웃되는 게 높았거든요. 하지만 8강의 시작된 지금 송병구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팬들 두부젤라 두부 꿀피리 한 명 네. 모시면서요. 네, 게다가 오늘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도 진짜 예, 마치 그 이 국제전환 때 한국 선수 응원하는 것을 방불케할 정도로 팬분들의 어떤 열화 같은 상황이 송병구 쪽으로만 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뭐 구성원이 상대전도 꽤 많이 앞선다 이긴다 구성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말을 하지만 사실 저희도 송병구가 이길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거든요. 네. 네, 송병구 선수가 요즘 기세가 너무 좋고 반면에 구성원 선수는 다소 좀 신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없어요. 네, 그럴 때 이럴 때 정말 무언가 이변이 벌어지길 바라는 팬들의 작은 목소리도 있다는 거를 구성원은 또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다수건 소수건 본인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거든요. 이 팬분들 스타리그 이 경기 끝나면 제 목소리 들으시라 조문으로 홍대로 영상으로 다 가셔서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지역길 우정도 해야 되는데 경기 보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구성훈의 팬이시가 송병훈 팬이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그 팬들께 새 선물 금지막하게 안길 분은 안길 선수는 누구일지 바로 캐나보드 말리지 않으면 경기 끝날 때까지 가겠습니다. 네, 자 관심 감사드리고 먼저 송병구 선수 우리 구성원 선수의 진영 하나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 패스파인더 자, 두 선수 대결의 승자는 4강에서 김현우 김구현 대결 승자와 붙습니다. 이게 그 정말로 예, 송병구 선수 특히 이제 팬분들은 진짜 뭐 송병구 선수의 승리를 거의 뭐 마음속으로 확신한 한 번에 두 가지 미스티 영선 씨. 어. 아, 그렇죠. 걔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눈매가 닮아가지고 강민인 줄 알았네요. 어차피 안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 2010년 마지막. 그 스타 이 경기에서 캐리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뭐 맵도 패스파인더라서 충분히 그 리버 캐리어의 어떤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2010년 마지막 경기군요 이게. 오 예. 어떤지. 네. 다들 아시는. 네. 진짜.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이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또 하나의 재미가 있어요. 예, 정말 윤영태 선수가 구성훈 선수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그렇군요. 네. 송병구가 그 자리 찾아올 수 있을지. 일단 리스트상은 없습니다. 아웃됐어요. 쳐서 아웃됐어요. 일단 정찰 방향 구성훈 선수가 좋고요. 구성훈 선수 네. 자, 본인부터 일단 본 많이 받아서
결승 가야 됩니다. 야, 원베럭 더블. 예, 그런데 원베럭 더블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저거를 좀 조사를 뭐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9연승에서 10연승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못하더라고요. 예, 저 예, 이름은 아, 왜냐면 지 같은 경우 그래도 드래곤이 나올 때까지는 저 SCV가 좀 충분히 활동을 해서 최소한도 그 예, 사업 정도는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SCV였는데 야,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예, 그 송병훈 선수가 특히 이제 스타리그에서 프로토스 때 테란 관련 기록은 이제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다승이 박정석 선수하고 공동 1위거든요. 근데 뭐 1승만 추가하면 이제 감독 1위로 올라서게 되고 승률은 도재욱 1위입니다. 도재욱 1위고 송병곤 2위입니다만 뭐 전적 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연승도 이제 송병곤 1위고요. 아, 여기서 송병훈 선수의 전략이 본진에서의 강한 올인인지 예, 팩토리가 됐다 보니까 원게이트라도 사업 드래곤이면 강한 압박은 되거든요. 네. 자, 많이 압박도 자, 살아가면 본진으로 들어가는데요. 야, 이거 재미를. 오, 네, 많이 네. 만났죠, 재미 많이 보는데요, 네. 지금 성명구. 자, 그리고 드래곤, 쟤는 지금 피가 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드래곤이 닥치면 죽어요. 들어가 독치면 죽어요. 드래곤 독치면 한번 던져야죠. 네, 들어갔습니다. 자, 예. 근데 송병훈 선수가 이러면서 아예 올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기타 건물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멀티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심정 분명히 냈고요, 초반에. 예. 재밌게 봤습니다. 감체크 끝났어요, 송병훈. 감 좋아요, 지금까지는요. 혹시나 뭐 몰래 전진 립 로보틱스 건물은 없는지 아니면 이제 돌아서 이제 본진 한번. 왜냐하면 지금 이 타이밍에 아까 그 정찰을 통해서 본진 시작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다크나 리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죠, 구성훈 선수는. 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테란 중에서 옥겜넷에서 이제 가장 그 커다란 이런 그 이런 인지도와 뭐 이런 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이묘한, 이윤열, 최연성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영호.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그전에 있어서 엄청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토스도 예. SCV 나와야죠. 예, 이거, 예. 진짜 맞춰 고치겠죠? 예, 세 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야 돼. 지금 게이지만 이거 말인데. 예. 갑자기 경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네. 설마! 세 개가 고칠 수 있어요? 예, 안 들려요. 네. 예, 근데 네. 정말 위험할 뻔 했고. 그래도 다행히 본진으로 들어가면서, 예, 송병훈 선수가. 예, 본진 올인보다는 멀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구성훈 선수가 위기를 자초하긴 했습니다만 예, 수비에 자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 병력 중심으로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그냥 수리비만 들었습니다. 근데 SCV는 일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이동 맞으면은 예, 수리비는 원래 가격이 10%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저거 나름 돈이 꽤 빠지는 예. 거예요. 공은 공짜 아니에요. 공은 공짜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벙커가 깨지지 않는 가운데 탱크 나올 때까지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러면서 송병문은 트리플렉. 야 이거 예. 예. 거기 한타 또 준비하겠습니다. 가만히만 네. 있자. 윤정이 탱크를 넣었다! 탱크를 넣었다! 아, 구성원 이러면 심정으로 꼬이죠, 지금! 부식이도 그렇고요! 네. 치명적인 좀 실수를 네. 했죠. 이렇게 되면, 지 같은 거 리버를 생각하는 경우는 트리플 렉을 준비를 하면서 상대의 타이밍도 무섭기 때문에 그 타이밍도 막을 수가 있고, 뭐 견제와 통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계속 손병선 선수 네. 유리하게 만드네요. 너무 유리합니다, 지금. 정말 엄청 유리하고. 이러고 나서 구성훈 선수가 타이밍 잡아가지고 승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타이밍 잡아서 나갈 때는 리버가 나오고요. 리버가 본진을 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구성훈의 타이밍 놓치면 리버 동반약 한번 막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구와 진짜 뜻대로 네. 다 되겠어요. 첫 탱크를 잡았어요. 그럼요.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 지금 바라는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예 벌채였던 그 난입에 대해서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 셔틀 리버로 무리한 어떤 그 피해를 준다는 생각보다는 보여주고 터넷에 좀 투자를 많이 해라 요런 액션만 좀 취해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또 구성훈이 더 실수를 네.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구성훈 선수는 정찰 일꾼이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잡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병구 선수의 의도를 네, 아주 이제 제대로 특히 본진에서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터렛 또 지을 수밖에 탱크. 없죠. 예, 아카데미 지어갖고 컴셋도 지어야죠. 자, 여기서 탱크 이러면 정말 네. 미래가 없어요. 도망가는 탱크 들어갑니다. 탱크 들어갔어요. 이거 저 탱크 한 통
야 이건 뭐 네 손명구가 내가 드리플 가고 있는데 본진 야, 테이크 독이 잡았죠? 이거 네. 완전 거기에다가 테이크 다 잡으니까 드래곤 드래곤 입고 뚫릴 수가 있어요 네. 드래곤으로 드래곤 어? 그렇군요 여태까지 구성훈 선수한테 드래곤 찍고 이 리버가 저 테이크 테이크랑님만 잡아내면 이건 드래곤 난입합니다 네. 그럼요 안 받는 테이크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테이크 다음 다음 거도 되겠는데요 뭐 네 벙커 이거 공짜죠 사람인데 정말 퍼펙트한 경기력이에요 네. 선수고 그 다음에 달려들면 됩니다 테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달려들면 돼요 탱크 빈치만 하고 달려들면 됩니다 네. 네. 어 탱크 심도 안 받았어 얘 탱크 죽었어요 탱크 아니 에스미드 14킬입니다 리버가 아 지금 한 대 맞았네요 와 완전히 온전한 리버로 네. 이거 경기 끝났습니다 본진 완전 쑥대만 와 여기도 리버 앞에서 꼭 시즈 모드 불면 리버 앞에 있어요 탱크 어딨어 탱크 잡아 탱크 잡아 야, 탱크 잡아 이렇게 야, 8강에서 이런 정도까지 네. 압승을 하면 야 진짜 송병우 선수 이번에 한번 야 이번에 한번 일내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 네. 주는 프로리그도 없고 내일부터 진짜 두 발 뚝 두 다리 쫙 뻗고 자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제대로 쉬는 겁니다 SB 뭉쳐있죠 저거 다 밤줄이에요 아 이 무슨 네. 예 최근에 기세가 물론 송병우 선수가 너무나 좋긴 합니다만 저거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네, 네. 네. 경기 자체를 와. 지금 완전히 잡고 있어요 끝났어 이거 탱크 없어 끝났어 네, 경기 경기는 끝났고 언제 네. 끝나느냐 문제예요 끝났어 네, 이 경기 뒤집어지려면 선수가 화장실 갔다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전 자주 드리는데 이건 송병구가 화장실 갔다 와도 이기겠습니다 네. 네. 야 무엇보다도 8강전은 한 네. 판으로 경기가 끝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세트를 이런 치로 따낸다면 구성을 넣어도 이전에 송병구와는 완전 차이라거든요 네. 테란의 지금 전병력이 멈춰 두기에요 리버 몇 킬입니까? 탱크도 하나 있네요 탱크도 하나 무슨 오늘 프로토스였던 그 가을에 네 가을에 받지 못한 가을을 연말 마지막 날 받는 것 같아요 송병구 선수의 경기를 끌었습니다 네 주력 20킬 탱크 잡고 12월 31일 날 경기를 해도 토스가 잡아 제제 가을 얘기가 정말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보다 송병구 선수였던 그 모든 경기력에 뭐라 감탄할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정말 네 그렇죠 야 당당하게 천천히 위풍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모습 네 자기 플레이 자체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자신 있어서 내가 너무도 열심히 많이 했고 너무 좋은 경기 했고 네. 완벽한 경기로 나를 네 번이나 물리쳤던 구성훈에게 확실한 선역을 했다는 이런 기쁨 맞습니다. 그것이 되어있는 걸음걸이에요 오늘 12월 31일 이런 날 좋은 자리 예약하기 어렵거든요 레스토랑이건 카페건 10시에 11시에는 다 끝 다쳤습니다 하지만 송병구의 경기 이 맛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경기로 송병구 선수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겁니다 내가 다시 우승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의 경기력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라는 걸 팬들에게 2010년도 마지막에 보여줬습니다 왜냐 송병구가 최근 테란전의 가장 정상급 프로토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경기력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완벽한 경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는 박재호, 김윤환, 김현호 저그는 아무래도 성병구 앞에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 저그는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싹졌거든요 이러다가 알아서 동료들이 성병구의 위험요소 다 마인드 제거해버리고 성병구 우리야 들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면요 그 저 성병구 선수가 뽑았었던 그 영웅 리버 예, 그 천 리버가 그 근데 안 잡혔죠. 살았죠. 야, 토스가 예, 테란전 하면서 그러니까 일꾼 대박 내가지고 일꾼이 한 분의 이상 그냥 막 예, 스캐너에 폭사하고 이런 경기가 아니고 탱크를 몇 길 잡았습니까? 이 리버가 네. 그렇게 활약을 했는데 리버가 안 잡히고 경기가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요. 없거든요. 이런 완벽한 경기가 있어요. 예, 14킬을 기록할 때까지 어차피 실드는 계속 차니까요. 거의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로 저 리버를 살리면서 예 정말 뭐 경기 자체만으로 본다면 남을 할 데 없이 뭐 테란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예 완벽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렇다 해서 구성훈 선수를 탓하기도 좀 보한 게 예 원베러컵을 뭐 흔히 예 하는 보고 원질럿부터 러시아 와갖고 그런 정도까지 압박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도 막을 수 있으니까 벙커 짓고 이러면서 플레이 한 거 아닙니까 구성훈 선수가 근데
야, 송병구의 컨트롤이 너무 완벽했어요. 네. 예. 여기서 이만큼까지 기대 안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드리플 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압박만 줘도 되는 건데 여기서 그렇죠. 경기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결국 송병구 선수의 무서운 그 기세가 예, 구성훈 선수였던 그 손을 얼어붙게 만들지 않았나 싶었을 정도로 예,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었다라는 게 참 네. 구성훈 선수에게는 안타까운 점이죠. 경기 다 끝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송병구의 내가 좋아하는 선수 송병구의 리플레이 한 번 더 보기 안 가시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플레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가 너무 잘하면은 예, 내 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예, 완벽해서 약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 토스 대 테란에서 토스가 진짜 완벽하게 하면 테란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완벽한 경기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한 그 말하는 쓰지 마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나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경기? 네. 토스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테란이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게 2-0으로라도 정말 무력하게 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정도로 완벽하게 하면. 예. 자, 본인도 이번 대회는 진짜 우승해야 된다. 우승할 거다. 막 공격은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 정부부터 말 조심하는 선수야. 박박박박 얘기하는 게 본인도 필이 온 거예요. 옛날에 필이요. 네, 이게 참 뭔가 예, 뭐 송병 선수가 손이 그렇게 빠르지 빠른 선수가 아니라고 그렇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평균 APM이 200대 정도거든요. 방금 경기는 한 400대 되는 것 같았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예. 그런 날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 과연 송병 선수가 제가 이번 시즌만큼은 예, 우승할 수 있는 포스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어떤 그 경기력이 나온 겁니다. 그런 네. 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때 우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말 뭐 그렇게 합니다. 이 박성균 선수도 완전히 그 일신된 면모, 완벽하게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면서 힘들었던 경기를 갖다 드라마 한번 확 뒤집었는데 지금 정명훈도 그렇고 김구현도 그렇고 박성균, 송병구 전부 해가지고 이긴 선수들의 경기가 오늘 대박이었거든요. 네. 엄청 경기. 진 선수들이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이긴 선수들이 오늘 너무 잘했고 진짜 경기 하나하나 느껴지는 막 예를 들어 바느질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한 땀 한 땀에서 포스가 느껴지는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전부. 네. 예. 정명훈, 박성균, 김구현, 송병구 나름 계급장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요. 아, 그냥 밑에서 뭐 그런 선수 아니거든요. 아 정말. 야 이게 8강 와서는 또 이렇게 흘러가네요. 더군다나 그렇죠, 예. 예, 그 좋은 분위기를 조이리로 올라왔던 저그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요. 예, 16강에서 완전 저그 파는 것 같으니 또 8강에서는 예, 저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테란과 토스가 또 잡고 있고요. 예. 네. 자 이러면 진짜 방금 경기가 끝났으니까 송병구 아직 있죠? 송병구 팬 입장에서 완전 송병구 우승빌드예요. 지금 8강 진행 양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뭐 이대로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1경기를 잡은 선수들이 방안을 갔다라고 예, 가정을 했을 때 김구현 대 송병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그 누구도 몰라요. 네. 예. 자 바깥에서 스타리그 2010 아, 올해 2010년에 예,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참 1년 정말 그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 와 스타리그도 한 성적하자 외국도 가고 그래서 외국도 가고 또 뭐 경남골도 하고 팬분들이 잊으실 수 없는 스타리그 2010년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2011년을 맞이하게 되고 바깥 스타리그 이제 결승도 뭐 2010년 2월 달쯤 되면 이제 곧 네. 오고 오르는데 예, 계속해서 게임 내에서 네. 진짜 발전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예, 새해는 모든 일 뭐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예. 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랑과 예,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10년이 넘게 예, 스타리그가 이어져야 하나나 싶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온게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장이 뜨거든요. 그 메시지 그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온게임 넷이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1년 기쁜 한 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